안녕하십니까, 고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늘 휴대하고 다니는 휴대폰, 핸드폰으로 사진과 영상을 잘 촬영해 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스타의 릴스, 유튜브의 쇼츠를 보면 수없이 많은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물론 그들의 방법들을 따라하면 얼마든지 좋은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카메라도 어쩔 수 없는 광학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루하고 따분할 수는 있겠지만 약간의 원리를 이해하고 사용을 하시면 좀 더 창의적인 촬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약간의 이론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화각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 손을 쭉 뻗어서 손이 쭉 가리키는 끝점이 초점 거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자리에서는 이 부분이 초점이 맞는 거고 이 자리에서는 이 부분이 초점이 맞는 거고 이 자리에서는 이 부분이 초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다고 하여도 주변 배경은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배경이 평면이라고 하면 같은 각도로 따졌을 때 사이드로 갈수록 당기는 면적이 넓어지게 됩니다. 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로도 초점거리를 하면 여기 초점거리, 여기 초점거리, 여기 초점거리. 내가 봤을 때의 초점거리가 같지만 벽을 놓고 봤을 때는 가운데는 벽에서 제일 가깝고 위아래는 벽에서 갈수록 멀어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뒷배경이 평면이라면 옆으로 갈수록 같은 각도당 찍히는 면적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머리는 작고 다리는 길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핸드폰을 들고 밑에서 이렇게 올리면서 찍는 수고를 안 해도 수평 수직을 맞춰서 촬영을 해도 비율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니야 이건 밑에서 위로 찍은 거야, 아니야 이거는 나중에 보정을 해서 다리를 늘렸어 하는 그런 불편함 없이도 비율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는 인물이 사진의 중앙에 들어가게 찍으면 비율이 좋게 나옵니다. 특히나 광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더 다가가서 사람이 중앙에 나오게 하면 평과 수직이 맞는 정확한 사진의 비율도 길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자세를 낮춰서 광각으로 이렇게 맞춰서 찍다 보면 한 가지 단점이 발이 상당히 크게 나옵니다. 이럴 때는 살짝 늘려서 이렇게 비율을 잡아주시면 깔끔하고 멋진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가로로 찍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로 찍을 때도 광각이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뒤로 물러서야 됩니다. 항상 모델이 뒤로 물러서는 것보다 내가 뒤로 물러서는 게 화각을 잡고 사진을 찍는 데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찍으면 됩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다 찍고 싶다 하시면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파노라마를 키시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위치까지 가서 찍게 되면 이런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의 사진이 좀 더 풍성하고 멋진 사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진, 영상을 찍을 때는 내가 찍고자 하는 인물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뒤로 가든지 앞으로 가든지 하면서 거리를 맞춘 겁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에는 줌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광각에서부터 망원까지 되기 때문에 내가 움직여서 촬영을 하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광각으로 인물을 크게 담고 배경을 넓게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가까이 가면 됩니다. 또한 반대로 망원으로 인물도 어느 정도 크게 담고 배경도 어느 정도 넓게 담고 싶다 그러면 내가 뒤로 가야 됩니다. 물론 찍고자 하는 사람이 앞으로 왔다 뒤로 왔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는 건 배경에 사람을 맞춰 놓는 게 아니고 사람의 배경을 맞춰 놓는 거라는 게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촬영자가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간혹 위험한 지역에서 촬영을 할 때 조금만 앞으로 와봐, 조금만 뒤로 가봐 하다가 추락사도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주변을 잘 살피고 내가 움직여서 거리와 초점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진을 찍으시면 훌륭한 사진이 됩니다. 카페나 그런 곳에서 멋있는 샷을 찍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와이프와 촬영을 한 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 화면 녹화는 FHD로 녹화가 됩니다. 자, 카메라를 켜고 지금 와이프 사진을 찍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배경이 크게 안 살기 때문에 배경을 살리면 와이프가 작아집니다. 그럴 때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배경도 살고 와이프도 살 수 있게. 와이프의 얼굴에 길게 누르면 이 노출을 잡는 바가 생깁니다. 그래서 위로 오른쪽으로 밀면 밝아지고 왼쪽으로 밀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살짝 밝게 해서 와이프가 화사할 수 있게 해서 찍습니다. 카메라로 찍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톤보다 카메라나 핸드폰이 잡아놓은 것보다 약간 밝게 이렇게 해서 찍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냥 한 번만 딱 찍으면 어디든지 원하는 데 위치를 잡고 노출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잡고 노출을 너무 하면 옆에 하얗게 하이라이트가 날아가니까 적당히 잡아서 밝기를 맞춰서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조명이 있습니다. 이 조명을 가지고 감성적인 사진을 찍기 위해서 조명과 와이프를 같이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와이프가 또 너무 작습니다. 그러면 줌을 해서 늘려서 와이프를 잡고요. 조명이 노출이 맞으면 당연히 밝으니까 와이프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그럼 와이프 얼굴에 잡고 조명은 조금 날린다 생각하고 이렇게 밝게 해서 찍어주고요. 그리고 표현이니까 얼마든지 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의자 사이로 해서 와이프를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해서 와이프 얼굴에 노출을 잡고 밝기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밝기가 나오면 그때 사진을 찍어줍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면 노출 잡아둔 곳이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노출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사진을 찍으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찍어야 됩니다. 아 움직이지 말라니까 그러면 사진 찍다 집에 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자 이렇게 움직이면 보시는 것처럼 노출이 달라지면 다시 이렇게 맞추고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포커스가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되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더보기를 누르면 인물 사진이나 아니면 뭐 프로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드로 해서 찍으면 되는데요. 여기서 프로 모드는 여기에 EV라고 해서 노출바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출바를 적용을 하시고 얼굴을 포커스를 잡고 찍으시면 프로는 노출의 변화가 없이 이렇게 찍힙니다. 그거 이해하시고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인물 사진은 항상 줌을 해서 내가 배경을 얼마를 쓸 것인가 이렇게 와이드로 찍게 되면 전체가 다 나옵니다. 전체가 다 나오고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면 내 사진은 뭔가 해상도가 조금 못한 것 같다 했을 때 사진을 찍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보기를 누르고 파노라마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파노라마 기능을 하고 자 여기서 밑에서부터 찍어 올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배경까지 크기를 맞춰서 딱 찍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 이렇게 사진이 깔끔하게 나오고 용량도 준수하고 확대를 해도 깨지는 거 없이 사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인물 사진을 찍고 싶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물 사진을 찍고 싶은데 전체가 다 나오면서 화질도 깨끗하게 찍고 싶다. 내가 원하는 부분만큼만 담고 싶다. 자, 파노라마를 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겁니다. 항상 이거 잊지 마시고 촬영하시면 좋은 소리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카메라를 켜고요. 아까대로 자, 셔터 스피드만 30초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타이머는 5초를 해줍니다. 5초를 해주고 지금 빗공해가 없는 여기서 밑에서 찍으려고 했더니 안 돼서 여기서 놓으니까 안 꺼집니다. 여기서 찍어 보겠습니다. 자 누르면 타이머가 시작되고요. 자 제가 피해 있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얼굴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30초 동안 장노출 촬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핸드폰도 자 이렇게 찍어서 하늘에 구름도 많고 달도 많고 공기도 많아서 별이 잘 안 나오면 제가 낚시나 캠핑 갔을 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 20 울트라도 찍어놓은 사진들을 일부 첨부 하겠고요. 똑같이 찍으시면 됩니다. 다른 거 다 건드리실 필요가 없고요. 스피드만 30초로 놓으시고요. 그리고
5초 타이머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찍혔습니다. 찍혔고요.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름이 흘러가는 게 찍혔고, 지금 하늘에 별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몇 개씩 나오는 게 육안에 보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아름다운 사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앞에 제가 사용하는 선크림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화면으로 봤을 때 핸드폰이 가까이 가서 선크림을 잡으면 뒷배경은 당연히 아웃포커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쪽 선크림이 앞으로 오고 이 뒤쪽 선크림이 뒤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뒤에 선크림도 아웃포커싱이 발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으면 두 개의 선크림이 둘 다 뚜렷하게 보입니다. 뒷배경은 아웃포커싱이 됩니다. 이건 광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아웃포커싱을 촬영하는 겁니다. 5배 줌으로 예를 들어서 찍으면 아웃포커싱이 잘 발생이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건 가까웠을 때 얘기고요. 분명히 아웃포커싱이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뒤로 물러서 망원을 사용하게 되면 점점 뒤로 물을수록 아웃포커싱이 흐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피사체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아웃포커싱이 더 발생이 되는 거지, 내가 피사체와의 거리가 멀다면, 그리고 피사체와 배경과의 거리가 멀지 않다면 아웃포커싱은 그 어떤 렌즈를 써도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이 점을 활용을 해서 사진을 찍으시면 되고요. 내가 본 유튜브, 내가 본 인스타에서는 안 그렇다 하는 건 그건 후보정으로 처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학의 원리는 단순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 촬영도 똑같습니다. 영상 촬영도 사진 촬영을 하는 걸 베이스로 해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진과 영상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진은 한 프레임만 나오는 정적인 사진이고 동영상은 우리가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 하듯이 1초에 여러 개의 프레임이 들어있는 연속된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과 영상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사진을 잘 찍을 줄 알아야 영상도 잘 찍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찍는 쇼츠나 릴스를 보면 개인적으로 아이폰보다는 갤럭시가 찍기 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갤럭시에는 동영상에 일시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을 하면 영상을 끊기지 않고 연결해서 하나의 영상을 찍을 수가 있고요. 아이폰은 그게 없습니다. 물론 어플이 있지만 어플 자체가 버튼식으로 일시정지를 누르는 게 아니고 슬라이드를 해서 정지를 하기 때문에 그 순간 화면이 흔들리거나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좀 연습을 하고 인스타나 아니면 유튜브 쇼츠의 플랫폼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직접 촬영을 하는 것에는 일시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응용해서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그걸 활용해서 간단하게 찍는 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쪽에서 한번 걸어와죠. 조금만 더 뒤로 내가 시작하면 걸어와. 자, 걸어와. 인물이 걸어올 때 핸드폰을 옮겨서 멈추고, 옮길 때는 좀 빠르게 옮겨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걸어가 봐. 가봐. 다시 나와서 찍고 하늘을 봅니다. 됐어. 그리고 거기 있어. 조금만 이쪽으로 다시 와봐. 걸어와 봐. 걸어와. 하늘에서 내려서 모델을 이렇게 찍어주면 짧은 영상이 나옵니다. 인물이 걸어올 때 핸드폰을 옮겨서 나와서 찍고 하늘을 봅니다. 그래서 내려서 모델을 이렇게 찍어주면, 영상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 영상을 살짝 컷편집만 하면 좀 더 자연스러운 영상이 나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사진 찍는 방법들을 응용해서 다른 영상들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과 영상은 별개가 아니고 하나라는 점, 그 점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원리를 알고 응용을 하면 유튜브나 인스타 릴스에서 나온 그런 영상과 사진들보다 좀 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진과 영상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휴대폰을 사용하여 동영상과 사진을 찍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